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제2회 시청자 커튼 토너먼트 X 결승전 시작합니다. 현룡님의 헬즈사이드 460 테이퍼. 자, 그리고 거기 맞서는 훈일소라님의 조합입니다. 헬즈사이드 460 볼. 결승전에 이어서 바로 챔피언 챌린지까지 갈 거예요. 자, 스테미너로는 연로가 이제 또. 아, 시작부터 버스트 허용하는 훈일소라님. 아, 이거 좀. 자, 초반부터 초반 버스트 실체 너무 큽니다. 그래도 뭐 만회할 기회는 있어요. 스킨은 아무래도 이제 옐로우 쪽이 유리할 거고. 자. 어! 여기서 오버 피니쉬! 야, 힘 다 빠진 것 같았는데. 아니, 순정조합이. 자. 자, 현룡님이 챔피언 챌린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. 자, 이어지는 챔피언 챌린지. 자, 1회 토너먼트 우승자 라파엘 토이님의 그랜소드 460 그리고 테이퍼. 자, 그리고 2회째 우승자 현룡님의 헬즈사이드 460 테이퍼. 야, 뭐 눈이 좀 많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헬즈사이드 순정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예상도 못했어요. 자, 테이퍼 대 테이퍼. 아, 지금 이 헬즈사이드 익스트림 전 튕겨 저 나갔다 리버스 돼서 돌아왔어요.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. 스태미너 손실은 그 때문에 조금 큰 편 아닐까 싶은데. 자, 드랜소드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이죠, 스피니. 자, 드랜소드 스피인. 아, 버스트 피니쉬. 드랜소드 3점 차로. 자, 드랜소드 벌써 이제 3포인트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스피인 하나만 잡더라도 승리는 따놓은 상상이에요. 자, 이번에는 스피인 쪽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. 아, 헬즈사이드 스피인. 자, 헬즈사이드 아직 뭐 다 졌다고만 전념할 수는 없어요. 오버도 있고. 아, 근데, 아, 지금 방금 컸다. 아, 몸통에 띄어진 상태로 이제 막 스타디움 벽에 막 요동치면서 튕겨나갔는데.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즈사이드 스태미너 밀려보여요. 아, 헬즈사이드 스피인. 자, 이로써 이제 헬즈사이드도 오버 하나만 찍어도 승기가 생길 기회가 생겼습니다. 자, 외곽 쪽에서 좀 드랜소드가 더 많이 배회하는 거 보면은, 아, 역시나 스피닝 좀 더 남았던 모양이군요. 자, 1회째 챔피언 챌린지, 1회 우승자, 라파엘 토이 님이 초대 챔피언으로 올라서셨습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챔피언이 생겼기 때문에, 이 똑같은 조합은 한동안 받지 않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제2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X 모두 종료되었고요. 저는 3회째 토너먼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